안녕하세요. 마음행복입니다. 오늘은 금관화라는 꽃과 나비들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금관화는 봄에 피는 꽃인데요. 영어로는 밀크위드라고 불리웁니다. 영어로 밀크위드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금관화 줄기 안에는 흰색 액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액체가 우유빛깔이라 밀크위드라고 불리운다고 해요. 그리고 나비가 무척 많이 찾는 꽃이라 버터플라이 플라워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밀크위드와 그리고 나비들을 그리는 방법과 조색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는 옐로우 라이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사용하는 색은 오렌지 색깔 사용할게요. 이번 색깔은 버밀리온 휴입니다. 갈색을 약간 섞어서 음영을 좀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색깔로 꽃봉우리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꽃에 들어갔던 색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옐로우 라이트, 오렌지, 버밀리온 휴, 브라운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꽃을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줄기는 샙그린, 코발트 블루, 브라운 레드, 옐로우 라이트 이 네 가지 색깔을 섞어가면서 한번 표현의 줄기와 잎사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비를 그려보겠습니다. 나비는 정면 모양과 측면 모양 하나씩 그려볼 건데요. 나비 색깔은 원하시는 색상, 어떤 색상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핑크 나비와 파랑색 나비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나비 그릴 때 제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면 모양에서 나비가 좌우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왼쪽 오른쪽 똑같이 맞춰서 그리는 게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한번 잘 맞춰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났는데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비는 물을 많이 섞은 퍼머넌트 로즈를 사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나비 몸통을 그릴 건데, 나비 몸통은 까만색이나 세피아를 사용해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까만색이 없어서 세피아를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머넌트 로즈로 날개를 그리고 있는데, 날개를 그릴 때는 나비 몸통의 세피아색이 약간 번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그렇게 그리면 좀 나비가 자연스럽고, 나비 중심 색깔도 좀 음영이 있으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지만 예쁘게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계속 그려볼게요. 나비의 까만 테두리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도 나비 몸통의 핑크가 물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그리면 자연스럽게 까만색이 퍼져 나가면서 두 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 색이 번지도록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 형태는 다 잡았는데, 여기에 나비 모양, 그 나비의 그맥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비 문양이 있잖아요. 그 문양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나비는 이 색깔 이대로 놔두고 싶어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나비는 색깔을 울트라마린 블루 색깔에 코발트 블루를 섞어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나비도 마찬가지로 머리, 몸통, 꼬리를 먼저 세피아나 까만색으로 그린 후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중심에 세피아색이 약간 번지도록 그렇게 날개를 그리고 있고요. 좀 연하게 이것도 색깔을 물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다 마르기 전에 세피아로 약간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그렇게 까만색 테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날개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나비는 나비 날개에 패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패턴을 그리실 때는 실제 나비를 찾으셔서 보고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무늬, 어떤 무늬든 다 그려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무늬든 다 예쁠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완성된 나비는 흰색 젤리펜으로 까만색 테두리 부분에 무늬를 한번 넣어봤어요. 실제 나비 사진 보면 이렇게 까만색 호랑나비 같은 경우 까만색 테두리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 젤리펜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림의 소재인 금관화와 나비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꽃들과 나비를 조화시켜서 한번 설명 없이 쭉 한번 빠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린 금관화와 금관화를 좋아하는 나비 그림 이렇게 완성했어요. 오늘 그림 어떤가요? 나비가 참 예쁘네요. 꽃이랑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림 이렇게 또 그리는 즐거운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림 봄 그림으로 무척 마음에 드네요. 나비 그림은 처음 그려봤는데 많이 마음에 들어서 되게 기뻐요. 오늘 그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 예쁘고 새로운 그림으로 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